당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 구리세계 3쿠션 당구월드컵 보내드립니다. 도움 말씀의 김용철 해설위원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16강 경기를 만나볼 텐데요. 16강 대진이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총 11명 가운데 5명이 올라가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32강에 11명이 포진이 되면서 상당히 밝은 청신호를 보였었는데요. 네. 16강에 5명만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허정환 선수가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대가 쿠드롱 선수입니다. 쿠드롱 선수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치는 선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세계 챔피언십을 우승을 하면서 보름달 선수와 자리바꿈을 했죠. 네, 허정환 선수는 하지만 지금 국내에서 가장 좋은 기량을 뽐내고 있고요. 이제 국제무대 성적만 좀 잘 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국제무대를 계속 나가지 않고 조금 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랭킹이 좋지는 않은데 네. 허정환 선수 지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죠. 그래서 국내 랭킹 1위와 세계 랭킹 1위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상대긴 하지만 국내 랭킹 1위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쿠드롱 선수는 현재 세계 랭킹 1위고요. 벨기에 선수입니다. 2014년 세계 원쿠션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거뒀고요. 또 올해 룩소르 월드컵에서는 3쿠션으로 또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 뭐 최전성기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해마다 한두 번의 월드컵 우승 기록을 계속 획득을 하면서 세계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허정환 선수는 춘천 레저 경기대회 우승을 거두면서 국내 랭킹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지난해 성적이 참 좋았었는데 부산 광역시장배에서 우승을 했고 또 인천 광역시장배 이어서 준우승을 하면서 이제 세계 랭킹 국내 랭킹 1위 자리에 올랐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올 초에 또 다시 조재우 선수에게 내줬다가 다시 국내 랭킹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아직 성적이 없는데 이제 경험이 좀 더 쌓이면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번에 16강 상대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허정환 선수 32강에서는 짐폴드 블루인 선수와 만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장폴드 블루인 선수는 왕쿠션에도 강한 선수입니다.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와 올해 열렸던 왕쿠션 세계 챔피언십에서 결승전에서 만나가지고 쿠드롱 선수가 처음으로 왕쿠션에서 우승을 했고요. 네. 작년까지는 장폴드 블루인 선수가 훨씬 왕쿠션에서는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작년 챔피언자이기도 하죠. 네. 쿠드롱 선수는 32강에서 한국의 윤명신 선수를 40대 19로 가볍게 누르고 16강에 올라왔습니다. 16강에 올라온 한국 선수들이 이제 허정환 선수, 또 네. 최성원 선수, 김경률 선수, 강동궁 선수, 그리고 조재호 선수. 우리가 11명의 선수가 32강에 올라왔었지만 그중에서도 올라간 16강에 올라간 5명이 그래도 지명도가 가장 그렇죠. 네, 높은 네. 선수들 네. 또 그나마 경험이 좀 많은 선수들 네. 5명이 지금 16강에 올라와 있네요. 좀 아쉬운 게 황영범 선수도 올해 계속 월드컵 성적이 좋았었는데 네. 이번에는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구두용 선수가 초구를 가져갔고요. 올해 결혼도 했고 또 한국에서 결혼 축하 파티도 가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올해 뭐 경사가 지금 많이 있죠. 네. 네, 왕쿠션도 세계 타이틀을 가져갔고요. 네. 한국 월드컵에서는 2009년 수원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번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멋진 공이 경기 중간에 나왔는데 순식간에 또 일이 네. 벌어졌는데요. 상단 회전을 주면서 강력하게 밀어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공이 튀어나오던 공이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이제 한 쿠션을 더 먹는 그런 게 연출이 됐습니다. 네. 세 번째 샷. 이번에는 앞으로 돌려치기. 좋습니다. 석점. 쿠드롱 선수는 예전에 주니어 시절에는 보크라인으로 우승을 많이 거뒀다가 지금은 쓰리 쿠션과 원 쿠션으로 우승컵을 휩쓸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어려운 각도였는데. 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어떤 결정이 좋을까요? 자, 노란 공을 일목적구로 선택하자니 이목적구인 빨간 공이 약간 너무 지금 테이블 중앙 쪽으로 와 있어요. 네.
자, 그래도 아주 길게 네 나오는군요. 네. 4점. 자, 해저를 맥시멈으로 주고 뒤로 돌려치기를 밀어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요. 그렇군요. 이번에는 빨간 공. 자, 빗겨치는 공이죠. 자, 얇은 두께로 얇게. 네. 5점 연속 이어갑니다. 아주 얇은 두께로 공략을 했고요. 정확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네요. 네, 옆 돌리기.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이 허정환 선수와 쿠드롱 선수의 만남은 국제대회에서 2010년도 16강전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2010년도 당시에는 월드컵이 이제 15점 세트 경기로 이루어지던 네. 시절인데요. 본선이었으니까 이제 오전 3세트를 먼저 따내는 선수가 승리하는 그런 경기였는데 네. 3대2로 네. 허정환 선수가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네. 2대1로 이기고 있다가 네. 네, 뒤집혀서 3대2로 역전패를 했는데 이때의 그 쿠드롱 선수가 1.888을 기록을 했고요. 졌던 허정환 선수는 1.777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박빙의 승부가 한번 펼쳐진 적이 있었고 네. 예, 4년 만에 다시 한번 이제 구리에서 만나게 됐네요. 네. 또 월드 팀 챔피언십에서 지난해 만난 적도 있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허정환 선수 패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좀 서력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샷. 빗겨치기를 네. 이용한 공격. 네. 쉽지 않은 공인데요. 자, 저 공을 3쿠션으로 사이로 네. 잘 보냈고요. 네, 좋습니다. 허정환 선수는 최근 월드컵에 나가서 계속 꾸준히 본선까지 올라갔었는데 직전에 포르투갈 월드컵에서 김용철 해설위원께 패하면서 네, 진출하지 못했어요. 네, 저한테 해서 마지막 라운드에 졌습니다. 네. 제가 좀 재수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허정환 선수의 본선 진출을 막으셨군요. 네. 자, 완뱅크 샷이죠. 두 번째 득점 이어서 가져갑니다. 자, 공이 상당히 어렵게 섰는데요. 자,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리버스를 이용한 더블 쿠션이죠. 네. 자, 조금 많이 끌렸어요. 네, 그래서 놓칩니다. 자, 팁이 조금 더 상단으로 올라갔으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허정환 선수는 두 점으로 출발합니다. 자, 그동안 통산 월드컵에서 11번의 우승컵을 들어올린 쿠드롱 선수인데요. 매년 꾸준히 한두 번 이상은 우승을 하고 있죠. 네, 2007년도에 두 번, 2009년도에 두 번. 네. 그리고는 뭐 계속해서 해마다 한 번씩의 우승 기록을 갖고 있네요. 반면에 세계선수권 대회는 3쿠션이 두 번, 1쿠션이 한 번, 포크라인이 세 번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고요. 허정환 선수의 두 번째 이닝. 뱅크샷을 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인데요. 자, 왼손으로 선택을 하죠. 네, 정확해요. 네, 좋습니다. 왼손으로 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드러운 샷으로 지금 득점과 네. 연결을 시켰는데 선수들은 그 왼손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좀 먼데 있는 것도 레스트를 이용하는 거나 아니면 또 왼손을 이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이제 연습을 좀 해놔야 되겠죠. 자, 이번에 하단인데요. 네. 빠르게. 대회전 얇은 두께로 끌어치는 대회전이었습니다. 아, 길게 득점관이었군요. 네, 좋습니다. 허정환 선수와 또 경기를 많이 해보셨으니까요. 상대 선수 입장에서 느끼는 허정환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자, 허정환 선수의 스트로크나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주 좋게 표현하면 좀 이제 아름답게 공을 친다라는 그런 구질의 소유자입니다. 네. 그래서 팬들이 가장 허정환 선수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로크가 다른 선수하고는 틀리게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그렇죠. 예, 끝까지 아주 그 회전이 전달이 되고 아주 아름다운 샷을 구사를 하는 그런 모습에 매료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석점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뒤로 돌려치는 공. 계속해서 포지션이 쓰고 있는데요. 옆돌리기로 무난히 득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섯 점 연속. 네, 약간 두꺼운 두께로 밀어놓는 그런 옆돌리기였습니다. 아, 다시 한번 옆돌리기죠. 이번에는 아주 기른 각도인데요. 자, 끌어치는 옆돌리기. 네, 좋습니다. 여섯 점. 자, 내공의 속도가 상당히 중요했던 옆돌리기인데 내공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자칫 짧게 실수할 수 있는 함정이 있었던 공이거든요. 그래서 내공의 회전을 많이 주면서 내공의 속도도 좀 느리게 가게 조정을 해주면 아주 길게 뽑아내는 옆돌리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시 한번 옆돌리기인데요. 자, 빨간 공과 쿠션 사이로 진행이 되면서 옆돌리는 공. 자, 길게 가죠. 지금 조금 길었어요. 네. 예. 허정환 6포인트. 6점을 치면서 허정환 선수가 2점 앞섭니다. 자, 일단 허정환 선수도 출발은 좋아 보입니다. 더블 쿠션. 아, 너무 얇았어요. 네. 자, 쿠트롱 선수가 전체로 저런 공은 실수하지 않는 공의 유형인데 네. 자, 허정환 선수의 먼저 이닝에서 6점이 사실 좀 부담이 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네.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저런 공을 놓치는 거죠. 아, 쿠트롱 선수가 두 이닝 연속 무득점이 됐고요. 역시 더블 쿠션인데요. 아, 네. 허정환 선수도 너무 얇게 들어갔어요. 자, 두 선수가 3이닝은 나란히 놓칩니다. 허정환 선수는 시드 선수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본선에 오르고 있고요. 지난해 이집트 월드컵은 10위를 기록한 바 있고 또 세계선수권에서도 지난해 11위 좋은 기록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자, 좁은 곳에서
자, 백재현이 아, 거의 없는 상태로 어깨만을 네. 이용해서 네. 자, 이번에도 아주 섬세한 샷. 네. 네. 석점 연속. 1접구도 얇게 맞고 2접구도 얇게 득점이 됩니다. 쿠드롱 선수가 다시 한 점을 앞서게 되고요. 노란 공이 좀 많이 붙었는데요. 자, 빨간 공을 제일 목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네. 아, 이 공이 가나요? 아, 네. 네. 석점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구리 월드컵에서 강동궁 선수가 우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허정환 선수도 이제 구리 월드컵 우승이 좀 욕심이 날 것 같고요. 네, 한국 선수들이 네. 다 노리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홈그라운드의 그런 이점을 살리고 있는 그런 대회이니만큼 지금 16강에 올라온 5명이 다 아마 나름대로의 꿈은 꾸고 있을 겁니다. 네. 아, 회전을 너무 죽였죠. 네. 네. 자, 정상적인 각도로는 올라올 수 없는 자, 지금 이목적구에 있던 하얀 공이 거의 3포인트째 와 있기 때문에 회전을 좀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회전을 뺀 상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빠졌습니다. 자, 노란 공. 네, 뒤로 돌려 치는 공. 네. 네, 좋습니다. 와. 5 쿠션으로 성공시켰고요. 네,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는 공. 코너에 있는 자, 2접구. 네. 자, 빨간 공이 제목 접구가 코너에 완벽하게 붙어 있는 상태라 아주 정확하지 않으면 그렇죠. 또 일목 접구를 좀 꺾어놔야 되는 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쉽다고만 볼 수 없었던 뒤로 돌려치기였거든요. 네, 정확하군요. 돌려치기 길게 네. 네. 자, 회전을 상단으로 주면서 자연스럽게 각도를 형성하는 그런 옆돌리기였습니다. 아, 수구가 붙었네요. 다시 한번 옆돌리기.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4점. 작년에 그 구리 월드컵 때는 8강까지 쿠드롱 선수가 진출을 했었는데요. 8강전에서 산체스 선수와 만나서 네. 40대 40으로 27이닝 만에 동률을 이뤘어요. 그래서 페널티에서 이제 5대 2로 산체스 선수한테 패하면서 8강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 공이 회전이 네. 자, 4점을 이번 이닝에 만듭니다. 보면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선수 중에서 야스퍼스와 브롬달이 한국에서 두 번씩 우승을 했고요. 네. 쿠드롱과 산체스가 한 번씩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이 강동공 선수. 그래서 네. 총 7 대회를 치렀고요. 이번 2014 구리 월드컵이 이제 8번째지요. 네. 자, 비껴치는 공. 아, 정말 부드럽죠. 네. 네.
허정환 선수는 올해 터키에서 열렸던 월드컵에서 32강전에 최정원 선수와 또 만났어요. 아,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좀 많이 월드컵에 나가면서 아, 국제대회 외국까지 나가서 한국 선수들끼리 붙는 경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는데 그때 최정원 선수를 만나서 또 40대 40으로 동률을 이뤘어요. 네. 그래서 또 페널티에서 2-1로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터키 이스탄불 월드컵에서는 최성원 선수가 결승까지 올라가는 네. 네, 그때 이제 조재호 선수가 우승하고 최성원 선수가 준우승, 또 김경률 선수가 3등 하는 아주 한국 선수들의 기염을 토했던 대회였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터키만 가면 이상하게 좀 더 잘하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옆돌리기. 지금 네, 옆돌리기 맥시멈으로 최대한 도로 끌어봤습니다. 하지만 조금 모자랐던 그런 공이었죠. 자, 두 점을 만들면서 13-10 석점 차입니다. 하지만 후드롱 선수에게 그렇게 쉬운 공은 주지 않았고요. 네. 자, 일목적구인 노란 공을 얇게 치면서 대회전을 노리는 모습인데요. 자, 회전을 주지 않고 노인 글리치를 이용한 공격인데 아, 좀 짧아요. 후드롱 선수가 32강전에서 윤명신 선수를 만나서 네. 경기를 했죠. 와일드카드로 진출한 우리나라 선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구리 소속으로 주최 시드를 받고 출전한 네. 윤명신 선수였는데요. 13이닝 만에 40-19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또 이때 하이런이 11점이나 됐었고 윤명신 선수도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만 뭐 매는 장사 없다고 네. 워낙 뭐 예 3점이 넘는 네버를 기록을 했네요. 자, 코너 자, 쪽으로 네 좋습니다. 예. 자 자기 생각보다는 조금 길게 맞았습니다만 네. 예 일목적구를 밀고 들어가는 허정환 선수의 공이었네요. 자, 여기서 쿠션에 튕겨져 나오면서 네. 미적구까지 성공이 됐습니다. 두 점 차. 자, 빨간 공을 정상적인 두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두껍게 밀어서 비껴치는 그렇군요. 형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 공이 자, 아, 회전이 너무 게임. 많이 살려놨기 때문에 좀 네. 짧네요. 네. 아, 한 점에 그칩니다. 쿠드롱 선수가 한번 기회 잡으면 또 무섭게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점수차를 많이 벌어지게 허용하면 안 되겠죠. 자, 얇은 두께로 옆돌리는 공. 네, 네. 정확해요. 뒤로 돌려치기. 네. 짧았습니다. 오늘도 와이프가 지켜보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한국에 올 때는 같이 오고요. 네. 또 유럽에 있는 다른 월드컵 때에도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보기가 좋더군요. 네. 한국말도 좀 배우지 않았을까요? 전혀 못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네. 아마 예, 몇 마디 배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자, 뒤로 돌려치기. 오. 자, 나오면서 네. 아, 나오면서 네. 없는 각도였어요. 네. 자, 아쉽습니다. 후드롱 선수가 2009년도 수원 월드컵 때 우승을 했었는데요. 이때 결승전에서 마르코 자네티 선수와 3-2로 세트스코어 3-2로 이기면서 우승을 했는데 이때 그 에버러지가 전체 에버러지가 1.950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월드컵 우승을 하면 거의 2점에 육박을 해야 우승자가 2점 정도는 돼야 우승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 한 10년 전보다는 많이
상위 랭커들이 에버도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대회전을 봤는데 네. 직접 쓰리그 시전으로 끌어서 앞돌리기를 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자, 적당히 끌면서 한 바퀴 더 돌리는 대회전을 봤어요. 아쉽게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만 드롱 선수 땀이 많이 나나 봐요. 네. 왼쪽 구각 돌리기를 이용한 공격인데요. 키스 조심해야 되는데 네. 자, 약간은 각도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쳤는데 네. 조금 일목적고의 두께를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았습니다만 그 두께가 워낙 좁은 각도였기 때문에 두께 조정이 실패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또 기회를 줬죠. 네, 뒤로 돌려 치는 공. 놓치지 않습니다. 하정아 선수도 치면서 좀 큰 기회를 제공한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은 공인데요. 자, 노란 공을 노리고 있죠. 노란 공을 자 길게 앞돌리기를 이용한 공격인가요? 네, 앞쪽으로. 자, 폭션으로. 이 공이 들어가는군요. 네. 자, 내공과 일목적고의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였거든요. 네. 네. 더군다나 내공이 쿠션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 회전을 조절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공 배치였었는데 네. 자 난골을 풀어내면서 다시 득점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횡단샷 네. 네, 좋습니다. 석점. 자, 올해 룩소 월드컵에서 우승할 때의 에버러지는 쿠드롱이 2.271을 쳤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보여드린 브롬달 선수가 또 뭐 2.7을 치면서 우승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네.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세계 랭킹 1, 2위들답게 2점이 넘는 점수로 에버러지로 월드컵 우승을 하고요. 네, 조재우 선수도 터키 월드컵에서 2.150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우승자가 네. 2점이 넘어야 돼요. 네. 점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2강전에서 윤명신 선수와 경기할 때는 3이닝 만에 20점을 넘었으면서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었는데요. 자, 9이닝째 20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노란 공 빗겨치기로. 자, 내공의 회전력 어떨까요? 자, 조금 길지 않을. 맞았어요. 이 공이 되네요. 네. 자, 끝까지 저렇게 회전을 살려줄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 네. 저로서도 조금 신기한 듯이 보입니다. 네. 자, 더군다나 내공의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회전이. 네, 과연 저 공이 네. 회전이 끝까지 살아줄까 조금 의심스러웠는데요. 네. 네. 그러면서 점수는 6점까지 이어집니다. 자, 수롱 선수 빨라요. 네. 네. 야, 기회를 잡고 달아나고 있는 쿠드롱입니다. 6점 치면서 이제 20점이 됐고요. 자, 노란 공을 뒤로 돌려 칠 수도 있고 빨간 공을 뒤로 돌려 칠 수 있는데 빨간 공을 치는 이유가 노란 공의 위치가 5 쿠션으로 맞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7점. 만약에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했을 때 이목적고인 빨간 공의 위치는 앞뒤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안 맞고 뒤로 돌아나와도 돌아나가면서 없는 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치는 뒤돌려치기 선택이 아주 탁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0점 차가 됐습니다. 자, 너무 얇은 두께로 진행이 됐죠. 네,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7점을 한 번에 쳤습니다. 21-11.
10점 차. 자, 지금은 혹시 안 맞으면 수비를 이제 예상을 하고 공격을 했던 건데요. 자, 많은 관중들이 이제 쿠드롱과 허정환 선수 아주 빅매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중들이 몰려 있네요. 네. 쉬는 시간을 가졌고요. 허정환 선수가 첫 번째 샷을 그래도 풀어냈습니다. 네. 자, 지금 공은 빨간 공을 또 한번 보고 있는데요. 하얀 공을 뒤로 돌려치기나 앞으로 돌려치기를 쳐서 득점을 시키는 방법이 주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얀 공을 노리죠. 자, 하단 들어가는 거 보니까 뒤로 돌려치기인데요. 자, 회전 많이 들어갔고 파이브 쿠션으로 아, 너무 코너예요. 네, 네. 자. 야, 한 점 득점에 그치는데요. 조금 또 아쉬운 샷입니다. 아, 이거 잘 또 평소라면 놓치지 않는 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비껴치기를 이용한 더블 쿠션이죠. 아, 너무 밀렸어요. 너무 밀렸어요. 네. 네. 부드러운 포인트. 자, 두 쿠션부터는 역회전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지점이 요구됐던 샷이었거든요. 하지만 아, 일목조건을 맞췄을 때 이 두께가 조금 잘못돼서 좀 밀려버렸네요. 네. 자, 찬스가 왔죠. 네. 자, 뒤로 돌려치기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배치인데요. 이 목적구 위치도 괜찮고요. 자, 이제 어떤 두께로 치느냐가 문제거든요. 얇은 두께로 내공을 먼저 보내느냐 아니면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 내공에 회전을 써서 내공이 늦게 나가게 하느냐가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얇게 합니다. 네, 얇게 진행이 되면서 네, 네. 좋습니다. 자, 저 위치에서 얇게 팁은 어느 정도 주면 좋을까요? 네, 약간 이제 중상단을 줘야 되겠죠. 네. 중상단을 주면서 아, 내공이 약간 먼저 진행될 수 있는 두께로 얇은 두께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조금 타격을 줘서 옆으로 돌려치기. 네, 버프샷으로 돌리겠습니다. 네.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7점 차. 세 번째 샷은 자, 좀 까다롭죠. 네. 자, 얇은 두께로 대회전도 가능하고요. 자, 더블 쿠션이군요. 횡단 샷을 노리고 있는데요. 오, 키스가 아, 먼저 키스가 나면서 도망을 가버리네요. 네. 자. 일목적과의 키스를 피하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두께로 치면서 내공을 재빨리 쳐냈는데 네. 그 키스는 아주 잘 빼냈습니다. 하지만 횡단이 되면서 오는 일목적구의 키스를 사실은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런 것까지 계산을 적키스까지 아마 계산을 하고 친다면 거의 뭐 당구의 신이 그렇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네. 행운이 따라주질 않고 있네요. 자, 쿠드롱 선수는 3뱅크. 아, 네. 자, 점수가 더 이상 벌어지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좀 짧은 듯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재빠르게 수구를 빼냈고요. 네, 압둘라치기를 이용한 대회전. 자,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공이었습니다만 네. 이목적구 이 위치가 대회전을 쳤을 때 코너로 들어가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자, 선택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옆으로 돌려치기. 이번에도 좋습니다. 3점. 다시 10점 차가 됐습니다. 공이 상당히 까다롭게 섰는데요. 빨간 공을 노란 공을 먼저 선택을 하는군요. 끌어주는 네. 두꺼운 두께로 끌면서 짧게 네. 보는 공이었습니다만 본인의 의도와는 좀 틀리게 좀 길게 진행이 됐네요. 네. 구드롱은 석점을 만들었습니다. 허종환 선수는 이제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뱅크샷을 5&1/2 하프로 봤습니다만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각도이기 때문에 대회전을 이용한 뱅크샷을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 정확한 설계가 필요한데요. 자, 조금 긴가요? 네. 자, 그대로 10점 차. 16강에 우리 선수들이 5명이 올라온 가운데 허정환 선수의 경기가 첫 경기이기 때문에 또 한국 선수로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노란 공을 빗겨치는 공인가요? 네. 아, 지금 앞돌리기로 길게 봤습니다. 아, 정확해요. 네. 좋습니다. 두꺼운 두께를 선택을 해서 일목적골을 먼저 보내놓고 네. 그리고 나서 내공이 진행되는 네.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치기 네, 빠질 데가 없죠. 네, 이번에는 이적구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두 점. 구드롱 선수가 더 달아나고 있습니다. 네, 빗겨치기를 이용한 공격인데요. 이목적구가 쿠션에 붙어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요구되는 샷인데 아, 진행이 좋아요. 네. 석점. 아, 이 점수차 조금씩 허정환 선수에게 부담이 되는 점수차가 되고 있는데요. 네, 원뱅크 샷이죠. 자, 일목적구의 두께 네. 그리고 내공의 속도가 상당히 중요했던 원뱅크샷이었고요. 4점까지 이어갑니다. 28대 14 더블 스코어 점수차가 됐고요. 자, 이목적구가 좀 얇게 맞는 바람에 내공이 지금 멀리 반대편으로 가서 상당히 쉽지 않은 공 배치가 됐어요. 네. 이번에는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빨간 공을 제일 목적으로 대회전을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두꺼워요, 두꺼워요. 네. 약간 또 사각이었기 때문에 네. 자, 어지간히 두께가 정확히 맞지 않아서는 진행이 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공이었죠. 구드롱 이번에는 4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허정환 선수도 수구가 붙어 있고요. 자,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더블 쿠션인데요. 아, 네. 저거를 돌리는군요. 자, 두께가 많이 틀렸어요. 네. 자, 두 쿠션째 장 쿠션에 맞아야 되는 공이 단 쿠션에 맞으면서 자,
장쿠션에 맞으면서 득점이 안 되면 뭐 다음 공이 상당히 수비가 좋았을 텐데 지금 돌아버리는 바람에 지금 수비가 되질 않았어요. 뒤로 돌려치기가 가능한 그런 배치인데요. 네, 놓치지 않죠. 이번에도 양쪽 모두 선택이 가능한데 빨간 네. 공을 먼저 자 얇은 두께로 옆 돌리기를 지금 한번 재봤다가 다시 일어났거든요. 네. 자 이목적구가 워낙 지금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게 뽑아내야 되는 각도가 형성이 되질 않는 것 같아서 네. 자 바로 앞 돌리기를 시도를 하죠. 두께상으로 네, 네. 바로 앞 돌리기 밀어서 끄는 그런 아하. 두께였는데요. 네. 아, 저 공이 저 사이로도 빠져나가네요. 아, 네. 네. 판단은 좋았었는데 뒤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야, 그러면서 허정환 선수에게 또 쉽지 않은 공을 줬네요. 자, 비껴치기를 이용한 공격인데요. 자, 비껴치면서 자, 조금 짧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인의 생각보다는 너무 얇은 두께로 지금 진행이 됐네요. 네. 국내 랭킹 1위 허정환 선수도 이제 실력으로 보면은 시드를 충분히 받을 만한 선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꾸준히 국제대회를 참가를 해서 랭킹 네. 포인트가 쌓여야 되는데 자, 간혹 하나씩 좀 빼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허정환 선수가 지금 랭킹 포인트가 꾸준히 쌓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프레드릭 쿠드롱 30점이 됐습니다. 또 시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세계선수권대회나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이 랭킹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리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11월 26일부터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가 이제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 대회의 랭킹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그 대회에서 허정환 선수 같은 선수들이 조금 더 성적을 내준다면 네. 충분히 시드를 받을 수 있는 선수로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올해는 월드컵도 열리고 또 세계선수권도 우리나라에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월드컵만 열렸었고 다른 이벤트가 네.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월드챔피언십도 열리고 또 내년에는 월드컵이 열리면서 같이 월드컵이 바로 열리기 직전에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네. 지금 고무적이고 또 내후년에는 역시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여자 세계 챔피언십이 또 열립니다. 그래서 1년에 두 개씩 올해부터는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아주 큰 대회들이 많이 계획이 돼 있네요. 네. 네, 주니어 선수들은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주니어 선수들도 세계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 네, 지난달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열렸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조명우 선수가 네.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 사실 조명우 선수 상당히 유명한 선수지 않습니까? 네.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유명해서 올해 세계 챔피언십을 우승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결승전에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어요. 또 같이 나갔던 한국체육대학교의 김준태 선수가 네. 3위를 하면서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2위, 3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14번째 이닝 허정환 선수 횡단 샷 네, 좋습니다. 자, 조금 자칫 잘못하면 이제 투 쿠션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상단 회전력을 많이 주고 네, 좋아요. 예. 연속 두 점을 만들었습니다.
빨간 공을 노리고 있는데요. 아, 다시 한번 횡단샷인가요? 네. 자, 아, 다시 한번 횡단샷. 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이제 실력이 나오나요? 네. 네. 사실 14이닝째 점수가 조금 좋지 않아서 14점까지 몇 개 득점이 안 돼 있어서 사실 허정환 선수의 경기력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지금 에버러지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번 이닝에 조금 더 많은 대량 득점이 나와주길 좀 기원을 합니다. 네. 자, 되돌려치기죠. 빨간 공을 역회전을 주고. 네. 아, 네, 좋습니다. 조금씩 추격하고 있는 허정환 선수입니다. 되돌아오는 공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네. 자, 저 경우에는 이제 하단 당점이나 상단 당점을 주지 말고 중간 옆 당점을 줘야죠. 그래서 상당히 약간 끌어주듯이 당쿠션을 향해서 진행을 시키면, 네, 상단을 많이 주게 되면 자칫 잘못해서 튀어나와서 짧게 맞을 수가 있고요. 네. 자, 하단을 줬을 경우에는 또 자칫 잘못하면 뭐 너무 많이 끌릴 수 있는, 네, 그런 상황도 나오거든요. 네. 자, 월드컵 경기에서는 경기 중에 타임아웃을 두 번 쓸 수 있습니다. 메인닝마다 40초가 이제 시간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스러운 공의 경우에는 이제 타임아웃을 불러서 40초를 한 번 더 쓸 수 있는 그런 룰이 있죠. 그래서 한 경기에 한 선수당 두 번씩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공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는데, 네, 아, 이걸 뱅크샷이군요. 빨간 공을 횡단샷을 노려봤습니다만, 네, 여의치가 않아서 뱅크샷으로 과감한 시도를. 3뱅크. 아, 정확한데요. 네, 됐어요. 좋습니다. 네. 네. 허정환 선수가 이번 이닝에 들어와서 멋진 샷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3뱅크 일목적으로 맞고 다시 이목적구까지 주었습니다. 다섯 점 연속. 자, 옆돌리기인가요? 네, 신공을. 자, 굉장히 좁은 각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공인데요. 자, 강하게. 들어갑니다. 정확하네요. 네. 자, 저런 공은 자신감이 실려 있지, 네, 않으면 득점하기 쉽지 않은 공인데요. 야. 자, 큐 끝에 자신감이 실려 있죠. 네. 네. 굉장히 민감하게 가까운 각도에서 코너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각도를 속도에 의해서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네, 네, 아주 강력한 샷으로 정확하게 맞춰내네요. 네. 아, 뒤로 돌려치는 공. 이번에는, 네, 부드럽게 빠질 데가 없어요. 좋습니다. 일곱 점. 네, 얇은 두께. 돌아 나오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자, 지금 같은 얇은 두께에서도 이제 부드러운 이제 큐질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조금 부드럽지 않고 너무 날카롭게 나갔을 경우에는 4 쿠션, 5 쿠션에서 이제 돌아서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네,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옆돌리기. 옆돌리기 좋습니다. 8점. 한 점 한 점 다시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얀 공을 비껴치기를 이용한, 네, 공격을 노리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빨간 공을 옆돌리기로 대회전을 하기에는 내 공이 너무 내려가 있어서, 네, 결국 왼손으로. 네. 자, 지금 시간이 좀 쫓기고 있어요. 자, 회전을 조금만 집어넣으면서. 아, 많이 들어갔어요. 네. 많이 들어갔어요. 네. 야, 여기서 8점. 네. 득점 멈춥니다. 일단은 뭐 추격의 발판은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아, 여기서 이제 구드롱 선수가 조금만 주춤해 준다면 자 다시 한번 또 따라 붙을 수 있는 기회를 누려야 되겠죠. 한 번만 더 중장타가 나와주면은 팽팽한 경기가 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회전이 실려 있고요. 네. 자 지금 같은 공은 빗겨치기 자 일반적인 두께로는 형성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꺼운 두께를 이용해서 빗겨치기를 시도를 해서 득점과 연결을 시키네요. 네. 옆돌리기를 선택하겠죠. 네. 얇게. 아 너무 오, 얇았어요. 네. 고드롱 원 포인트. 한 점 만들면서 32대 22. 10점 차입니다. 이번에도 신중한데요. 아 두께가 자 지금 네 쿠션 아 짧았어요 짧았어요 네 자 진로가 괜찮다 싶었었는데 네. 좀 아쉽네요. 아, 좀 더 따라가야 되는 상황 무득점이 나왔습니다. 구드롱이 남은 점수는 8점. 옆돌리기 좋은 위치를 받았고요. 성공시킵니다. 자, 좀 까다롭죠. 빨간 공을 밀어칠 수 있겠고요. 치기를 이용해서 길게 포쿠션으로 보나요? 아, 직접 끄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단을 노란 공을 겨냥했는데요. 자, 두꺼운 두께로 끌면서 아, 네. 그렇군요. 내공의 속도를 떨어뜨리면서 네. 내공의 회전력을 최대한 살렸어요. 두꺼운 두께로 치기 때문에 노란 공인 일목적구가 빨간 공 쪽보다 좀 짧게 해서 키스를 피해 나갔고요. 자, 길게 치는군요. 네. 앞돌리기를 이용한 공격인데. 자, 뭐 쉽게 득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런 공은 선수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공이거든요. 네. 하지만 쿠드롱 선수 저렇게 쉽게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쿠션의 대가입니다. 네. 그래서 왕쿠션이 숙달돼 있으면 저런 공은 사실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네. 거죠. 자, 또 한 번 득점 연결되면서 4점 연속. 네. 아, 뭐 나이 많으신 당구 열흘 팬께서 와가지고 네. 보고 계시는데 지금 화면에 잡힌 아우, 저분 키스, 네. 어느 대회나 가면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아, 네. 정말 열정적이시네요. 네. 남은 점수 4점. 이번에도 옆돌리기. 네. 약간 두꺼운 두께로 진행을 시키면서 옆돌리는 거. 네. 5점. 석점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허정원 선수 조금 힘들어지는 점수차가 됐는데요. 후구 기회가 있지만 아, 점수차가 좀 많이 나게 됐습니다. 자, 이 공도 쉽지만은 않은 공인데요.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빗겨치는 공인데 약간 네, 회전을 약간
죽여주면서 많은 회전을 쓰지 않고 진행을 시켰군요. 네. 두 점 남았습니다. 아, 이번에는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네. 이번에도 역시 비껴치기를 또 시도를 하는데 자 약간 눌러서 치게 되면 피스가 빠집니다. 네. 네, 약간 두꺼운 두께로 눌러서 내공의 회전력은 살아있죠. 마지막까지 네. 자 일목적고를 저렇게 눌러주지 않고 얇은 두께로만 진행을 시켰을 경우에는 진행되던 내공과 일목적고가 다시 키스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눌러주는 비껴치기를 선택을 했고요. 네. 마지막 공이 네. 지금 계속해서 저런 비껴치기 형태를 쓰고 있는데 자 비껴치기는 이렇게 치는 거야라는 네. 걸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역시 아, 자, 약간 마무리가? 눌러주면서 네 마무리가 되네요. 네. 비껴치기와 앞으로 돌려치기를 잘 활용하면서 득점 확률을 높이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던 쿠드롱입니다. 네. 자, 16이닝 40점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허정환 선수는 18점을 한 번에 쳐야 동점을 만들 수 있는데 부담이 되는 점수예요. 네. 자, 월드컵이 단판제로 변하면서 토너먼트에서도 후구를 적용해서 후구가 나머지 점수를 다 쳤을 경우에 동점으로 가고 네. 그것도 또 동점이 됐을 경우에 페널티 제도를 이용해서 한 선수가 초구를 한 명씩 한 명씩 치면서 이제 많이 친 선수가 이기게 되는 네. 페널티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아 지금 일목적고 두께가 너무 두껍게 잘못 맞았어요. 네, 아, 약간 더 얇게 겨냥이 됐어야 되는데 두껍게 맞으면서 다음 공의 배치가 약간은 어색한 네. 대회전의 형태로 지금 서 있는데요. 일목적고했던 빨간 공이 자 상단의 오른 왼쪽 코너를 돌아서 오른쪽 하단 쪽으로 와야 되는데 자, 아 지금 얇은 두께로 대회전을 치지 않고 아, 아 너무 얇았어요. 네. 야, 허정환 선수는 23점으로 마무리합니다. 허정환 선수 에버리지 1.438 기록하게 되겠고요. 쿠드롱은 이번에도 아주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에버리지 2.5로 아주 좋은 성적으로도 8강 행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야, 우리 허정환 선수 국내 랭킹 1위 기대를 좀 많이 해봤던 선수인데 8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16강 우리나라 선수의 첫 번째 경기였는데 네. 허정환 선수 이번에는 좀 일 좀 내겠지 했지만 네. 역시 세계 랭킹 쿠드롱의 벽을 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자, 쿠드롱 선수는 이렇게 해서 8강에 올라가게 됐는데 역시 뭐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보여줬죠. 네, 더군다나 쿠드롱 선수가 지금 4대 천왕 중에 딱 한 번밖에 월드컵 우승을 우리 월드컵 한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 번밖에 못했기 때문에 네. 야스퍼스나 브롬달 선수 다 두 번씩 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때 아마 노리고 있을 겁니다. 네, 쿠드롱 선수가 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도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김용철 해설위원, 저는 장유래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 지금 랭킹 포인트가 꾸준히 쌓이질 않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쿠드롱 30점이 됐습니다.
또 시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세계선수권대회나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의 랭킹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리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11월 26일부터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가 이제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 대회의 랭킹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그 대회에서 허정환 선수 같은 선수들이 조금 더 성적을 내준다면 네. 충분히 시드를 받을 수 있는 선수로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올해는 월드컵도 열리고 또 세계선수권도 우리나라에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월드컵만 열렸었고 다른 이벤트가 네.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월드 챔피언십도 열리고 또 내년에는 월드컵이 열리면서 같이 월드컵이 바로 열리기 직전에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네. 지금 고무적이고 또 내후년에는 역시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여자 세계 챔피언십이 또 열립니다. 그래서 1년에 두 개씩 올해부터는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아주 큰 대회들이 많이 계획이 돼 있네요. 네. 네, 주니어 선수들은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주니어 선수들도 세계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 네, 지난달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열렸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조명우 선수가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 사실 조명우 선수 상당히 유명한 선수지 않습니까? 네.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유명해서 올해 세계 챔피언십을 우승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결승전에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어요. 또 같이 나갔던 한국체육대학교의 김준태 선수가 네. 3위를 하면서 우리나라 네. 선수들이 이제 2위, 3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14번째 이닝 허정환 선수 횡단 샷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조금 자칫 잘못하면 이제 투쿠션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상단 회전력을 많이 주고 네. 좋아요. 예. 연속 두 점을 만들었습니다. 빨간 공을 노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횡단샷인가요? 네. 자, 다시 한번 횡단샷. 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이제 실력이 나오나요? 네. 네. 사실 14이닝째 점수가 조금 좋지 않아서 14점까지 몇개 득점이 안돼 있어서 사실 허정환 선수의 경기력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지금 에버러지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번 이닝에 조금 더 많은 대량 득점이 나와주길 좀 기원을 합니다. 네. 자, 되돌려치기죠. 빨간 공을 역회전을 주고 네. 네, 좋습니다. 조금씩 추격하고 있는 허정환 선수입니다. 되돌아오는 공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네. 자, 저 경우에는 이제 하단 당점이나 상단 당점을 주지 말고 중간 옆 당점을 줘야죠. 그래서 상당히 약간 끌어주듯이 당쿠션을 향해서 진행을 네. 시키면 네. 상단을 많이 주게 되면 자칫 잘못해서 튀어나와서 짧게 맞을 수가 있고요. 네. 자, 하단을 줬을 경우에는 또 자칫 잘못하면 너무 많이 끌릴 수 있는 네, 그런 상황도 나오거든요. 네. 자, 월드컵 경기에서는 경기 중에 타임아웃을 두 번 쓸 수 있습니다. 매인 이닝마다 40초가 이제 시간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스러운 공의 경우에는 이제 타임아웃을 불러서 40초를 한 번 더 쓸 수 있는 그런 룰이 있죠. 그래서 한 경기에 한 선수당 두 번씩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공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는데 네. 이걸 뱅크샷이군요. 빨간 공을 횡단샷을 노려봤습니다만 네. 여의치가 않아서 뱅크샷으로 과감한 시도를 3뱅크 정확한데요. 네, 됐어요. 좋습니다. 네. 네. 허정환 선수가 이번 이닝에 들어와서 멋진 샷을 많이 보여줍니다.
쓰리뱅크 일목적구로 맞고 다시 이목적구까지 주었습니다. 다섯 점 연속. 자, 옆돌리기인가요? 네, 흰 공을. 자, 굉장히 좁은 각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공인데요. 자, 강하게. 들어갑니다. 정확하네요. 네. 자, 저런 공은 자신감이 실려 있지 네. 않으면 득점하기 쉽지 않은 공인데요. 야. 자, 큐 끝에 자신감이 실려 있죠. 네. 네. 굉장히 민감하게 가까운 각도에서 코너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각도를 속도에 의해서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네. 네, 아주 강력한 샷으로 정확하게 맞춰내네요. 네. 자, 뒤로 돌려치는 공. 이번에는 네. 부드럽게. 빠질 데가 없어요. 좋습니다. 일곱 점. 네, 얇은 두께. 돌아 나오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자, 지금 같은 얇은 두께에서도 이제 부드러운 이제 큐질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조금 부드럽지 않고 너무 날카롭게 나갔을 경우에는 버 쿠션, 파이브 쿠션에서 이제 돌아서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네.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옆돌리기. 옆돌리기 좋습니다. 8점. 한 점 한 점 다시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얀 공을 비껴치기를 이용한 네. 공격을 노리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빨간 공을 옆돌리기로 대회전을 하기에는 내 공이 너무 내려가 있어서 네, 결국 왼손으로 네. 자, 지금 시간이 좀 쫓기고 있어요. 자, 회전을 조금만 집어넣으면서 아 많이 들어갔어요. 네. 많이 들어갔어요. 네. 야, 여기서 8점. 네. 득점 멈춥니다. 일단은 뭐 추격의 발판은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아, 여기서 이제 쿠드롱 선수가 조금만 주춤해 준다면 자, 다시 한번 또 따라 붙을 수 있는 기회를 누려야 되겠죠. 네. 한 번만 더 중장타가 나와주면은 팽팽한 경기가 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회전이 실려 있고요. 네, 자, 지금 같은 공은 비껴치기. 자, 일반적인 두께로는 형성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꺼운 두께를 이용해서 비껴치기를 시도를 해서 득점과 연결을 시키네요. 네. 옆돌리기를 선택하겠죠? 네. 얇게. 아, 너무 오, 얇았어요. 네. 고드롱 원 포인트. 한 점 만들면서 32대 22. 10점 차입니다. 이번에도 신중한데요. 아, 두께가 자, 지금 네, 쿠션 아, 짧았어요. 짧았어요. 네. 네. 자, 진로가 괜찮다 싶었었는데 네. 좀 아쉽네요. 아, 좀 더 따라가야 되는 상황. 무득점이 나왔습니다. 구드롱이 남은 점수는 8점. 옆돌리기 좋은 위치를 받았고요. 성공시킵니다.
자, 좀 까다롭죠. 당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 구리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 보내드립니다. 도움 말씀의 김용철 해설위원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16강 경기를 만나볼 텐데요. 16강 대진이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총 11명 가운데 5명이 올라가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32강에 11명이 포진이 되면서 상당히 밝은 청신호를 보였었는데요. 네. 16강에 5명만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허정환 선수가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대가 쿠드롱 선수입니다. 쿠드롱 선수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치는 선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세계 챔피언십을 우승을 하면서 보름달 선수와 자리바꿈을 했죠. 네, 허정환 선수는 하지만 지금 국내에서 가장 좋은 기량을 뽐내고 있고요. 이제 국제무대 성적만 좀 잘 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국제무대를 계속 나가지 않고 조금 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랭킹이 좋지는 않은데 네. 허정환 선수 지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죠. 그래서 국내 랭킹 1위와 세계 랭킹 1위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상대긴 하지만 국내 랭킹 1위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쿠드롱 선수는 현재 세계 랭킹 1위고요. 벨기에 선수입니다. 2014년 세계 원쿠션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거뒀고요. 또 올해 룩소르 월드컵에서는 3쿠션으로 또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 뭐 최전성기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해마다 한두 번의 월드컵 우승 기록을 계속 획득을 하면서 세계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허정환 선수는 춘천 레저 경기대회 우승을 거두면서 국내 랭킹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지난해 성적이 참 좋았었는데 부산 광역시장배에서 우승을 했고 또 인천 광역시장배 이어서 준우승을 하면서 이제 세계 랭킹 국내 랭킹 1위 자리에 올랐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올 초에 또 다시 조재우 선수에게 내줬다가 다시 국내 랭킹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아직 성적이 없는데 이제 경험이 좀 더 쌓이면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번에 16강 상대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허정환 선수 32강에서는 짐폴드 블루인 선수와 만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장폴드 블루인 선수는 왕쿠션에도 강한 선수입니다.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와 올해 열렸던 왕쿠션 세계 챔피언십에서 결승전에서 만나가지고 쿠드롱 선수가 처음으로 왕쿠션에서 우승을 했고요. 네. 작년까지는 장폴드 블루인 선수가 훨씬 왕쿠션에서는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작년 챔피언자이기도 하죠. 네. 쿠드롱 선수는 32강에서 한국의 윤명신 선수를 40대 19로 가볍게 누르고 16강에 올라왔습니다. 16강에 올라온 한국 선수들이 이제 허정환 선수, 또 네. 최성원 선수, 김경률 선수, 강동궁 선수, 그리고 조재호 선수. 우리가 11명의 선수가 32강에 올라왔었지만 그중에서도 올라간 16강에 올라간 5명이 그래도 지명도가 가장 그렇죠. 네, 높은 네. 선수들 네. 또 그나마 경험이 좀 많은 선수들 네. 5명이 지금 16강에 올라와 있네요. 좀 아쉬운 게 황영범 선수도 올해 계속 월드컵 성적이 좋았었는데 네. 이번에는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구두용 선수가 초구를 가져갔고요. 올해 결혼도 했고 또 한국에서 결혼 축하 파티도 가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올해 뭐 경사가 지금 많이 있죠. 네. 네, 왕쿠션도 세계 타이틀을 가져갔고요. 네. 한국 월드컵에서는 2009년 수원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번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멋진 공이 경기 중간에 나왔는데 순식간에 또 일이 네. 벌어졌는데요. 상단 회전을 주면서 강력하게 밀어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공이 튀어나오던 공이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이제 한 쿠션을 더 먹는 그런 게 연출이 됐습니다. 네. 세 번째 샷. 이번에는 앞으로 돌려치기. 좋습니다. 석점. 쿠드롱 선수는 예전에 주니어 시절에는 보크라인으로 우승을 많이 거뒀다가 지금은 쓰리 쿠션과 원 쿠션으로 우승컵을 휩쓸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어려운 각도였는데. 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어떤 결정이 좋을까요? 자, 노란 공을 일목적구로 선택하자니 이목적구인 빨간 공이
약간 너무 지금 테이블 중앙 쪽으로 와 있어요. 네. 자, 그래도 아주 길게 네 나오는군요. 네. 4점. 자, 해저를 맥시멈으로 주고 뒤로 돌려치기를 밀어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요. 그렇군요. 이번에는 빨간 공. 자, 비껴치는 공이죠. 자, 얇은 두께로 얇게. 네. 5점 연속 이어갑니다. 아주 얇은 두께로 공략을 했고요. 정확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네, 옆 돌리기.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이 허정환 선수와 쿠드롱 선수의 만남은 국제대회에서 2010년도 16강전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2010년도 당시에는 월드컵이 이제 15점 세트 경기로 이루어지던 네. 시절인데요. 본선이었으니까 이제 오전 3세트를 먼저 따내는 선수가 승리하는 그런 경기였는데 네. 3대2로 네. 허정환 선수가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네. 2대1로 이기고 있다가 네. 네, 뒤집혀서 3대2로 역전패를 했는데 이때의 그 쿠드롱 선수가 1.888을 기록을 했고요. 졌던 허정환 선수는 1.777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박빙의 승부가 한번 펼쳐진 적이 있었고 네. 예, 4년 만에 다시 한번 이제 구리에서 만나게 됐네요. 네. 또 월드 팀 챔피언십에서 지난해 만난 적도 있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허정환 선수 패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좀 서력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샷. 빗겨치기를 네. 이용한 공격. 네. 쉽지 않은 공인데요. 자, 저 공을 3쿠션으로 사이로 네. 잘 보냈고요. 네, 좋습니다. 허정환 선수는 최근 월드컵에 나가서 계속 꾸준히 본선까지 올라갔었는데 직전에 포르투갈 월드컵에서 김용철 해설위원께 패하면서 네, 진출하지 못했어요. 네, 저한테 해서 마지막 라운드에 졌습니다. 네. 제가 좀 재수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허정환 선수의 본선 진출을 막으셨군요. 네. 자, 완뱅크 샷이죠. 두 번째 득점 이어서 가져갑니다. 자, 공이 상당히 어렵게 섰는데요. 자,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리버스를 이용한 더블 쿠션이죠. 네. 자, 조금 많이 끌렸어요. 네, 그래서 놓칩니다. 자, 팁이 조금 더 상단으로 올라갔으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허정환 선수는 두 점으로 출발합니다. 자, 그동안 통산 월드컵에서 11번의 우승컵을 들어올린 쿠드롱 선수인데요. 매년 꾸준히 한두 번 이상은 우승을 하고 있죠. 네, 2007년도에 두 번, 2009년도에 두 번. 네. 그리고는 뭐 계속해서 해마다 한 번씩의 우승 기록을 갖고 있네요. 반면에 세계선수권 대회는 3쿠션이 두 번, 1쿠션이 한 번, 포크라인이 세 번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고요. 허정환 선수의 두 번째 이닝. 뱅크샷을 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인데요. 자, 왼손으로 선택을 하죠. 네, 정확해요. 네, 좋습니다.
왼손으로 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드러운 샷으로 지금 네. 득점과 연결을 시켰는데 선수들은 그 왼손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좀 먼데 있는 것도 레스트를 이용하는 거나 아니면 또 왼손을 이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이제 연습을 좀 해놔야 되겠죠. 자, 이번에 하단인데요. 네. 빠르게. 대회전 얇은 두께로 끌어치는 대회전이었습니다. 아, 길게 득점과 연결이 되네요. 네, 좋습니다. 허정환 선수와 또 경기를 많이 해보셨으니까요. 상대 선수 입장에서 느끼는 허정환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석점 차입니다. 하지만 후드롱 선수에게 그렇게 쉬운 공은 주지 않았고요. 네. 자, 일목적구인 노란 공을 얇게 치면서 대회전을 노리는 모습인데요. 자, 회전을 주지 않고 노인 글리치를 이용한 공격인데 아, 좀 짧아요. 후드롱 선수가 32강전에서 윤명신 선수를 만나서 네. 경기를 했죠. 와일드카드로 진출한 우리나라 선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구리 소속으로 주체 시드를 받고 출전한 네. 윤명신 선수였는데요. 13이닝 만에 40대 19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또 이때 하이런이 11점이나 됐었고 윤명신 선수도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만 뭐 매는 장사 없다고 네. 워낙 뭐 예, 3점이 넘는 네버를 기록을 했네요. 코너 쪽으로 네, 좋습니다. 예. 자, 자기 생각보다는 조금 길게 맞았습니다만 네. 예. 일목적구를 밀고 들어가는 허정환 선수의 공이었네요. 자, 여기서 쿠션에 튕겨져 나오면서 네. 미적구까지 성공이 됐습니다. 두 점 차. 빨간 공을 정상적인 두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두껍게 밀어서 비껴치는 그렇구나. 형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 공이 자, 아, 회전이 너무 게임. 많이 살려놨기 때문에 좀 네. 짧네요. 네. 아, 한 점에 그칩니다. 후드롱 선수가 한번 기회 잡으면 또 무섭게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점수차를 많이 벌어지게 허용하면 안 되겠죠. 자, 얇은 두께로 옆돌리는 공. 네, 네. 정확해요. 뒤로 돌려치기. 네. 짧았습니다. 오늘도 와이프가 지켜보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한국에 올 때는 같이 오고요. 네. 또 유럽에 있는 다른 월드컵 때에도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보기가 좋더군요. 네. 한국말도 좀 배우지 않았을까요? 전혀 못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네. 아마 예, 몇 마디 배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뒤로 돌려치기. 오. 자, 나오면서 네. 아, 나오면서 네. 없는 각도였어요. 네. 자, 아쉽습니다. 후드롱 선수가 2009년도 수원 월드컵 때 우승을 했었는데요. 이때 결승전에서 마르코 자네티 선수와 3대2로 세트스코 3대2로 이기면서 우승을 했는데 이때 그 에버러지가 전체 에버러지가 1.950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월드컵 우승을 하면 거의 2점에 육박을 해야 우승자가 2점 정도는 돼야 우승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 한 10년 전보다는 많이 상위 랭커들이 에버도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대회전을 봤는데 네. 직접 쓰리 쿠션으로 끌어서 앞돌리기를 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자, 적당히 끌면서 한 바퀴 더 돌리는 대회전을 봤어요. 아쉽게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만 드롱 선수 땀이 많이 나나 봐요. 네. 왼쪽 구각 돌리기를 이용한 공격인데요. 어, 키스 조심해야 되는데. 네. 자, 약간은 각도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쳤는데 네. 조금 일목적고의 두께를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았습니다만 그 두께가 워낙 좁은 각도였기 때문에 두께 조정이 실패했던 겁니다. 네. 아, 그러면서 또 기회를 줬죠. 네, 뒤로 돌려 치는 공. 아, 놓치지 않습니다. 하정아 선수도 치면서 좀 큰 기회를 제공한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은 공인데요. 자, 노란 공을 노리고 있죠. 노란 공을 자 길게 앞돌리기를 이용한 공격인가요? 네, 앞쪽으로. 자, 폭션으로. 아, 이 공이 들어가는군요. 네. 자, 내공과 일목적고의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였거든요. 네. 네. 더군다나 내공이 쿠션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 회전을 조절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공 배치였었는데 네. 자 난골을 풀어내면서 다시 득점 기회를 잡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획단샷 네. 네 좋습니다. 석점. 자, 올해 룩소 월드컵에서 우승할 때의 에버러지는 쿠드롱이 2.271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 뭐 전 시간에 보여드린 브롬달 선수가 또 뭐 2.7을 치면서 우승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네.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세계 랭킹 1, 2위들답게 2점이 넘는 점수로 에버러지로 월드컵 우승을 하고요. 네, 조재호 선수도 터키 월드컵에서 2.150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우승자가 네. 2점이 넘어야 돼요. 네. 자, 점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2강전에서 윤명신 선수와 경기할 때는 3이닝 만에 20점을 넘었으면서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었는데요. 자, 9이닝째 20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노란 공 빗겨치기로. 자, 내공의 회전력 어떨까요? 자, 조금 길지 않을... 맞았어요. 이 공이 되네요. 네. 자, 끝까지 저렇게 회전을 살려줄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 네. 저로서도 조금 신기한 듯 보입니다. 네. 자, 더군다나 내공의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회전이 네, 과연 저 공이 네. 회전이 끝까지 살아줄까 조금 의심스러웠는데요. 네. 네. 그러면서 점수는 6점까지 이어집니다. 자, 쿠드롱 선수 빨라요. 네. 네. 야, 기회를 잡고 달아나고 있는 쿠드롱입니다. 6점 치면서 이제 20점이 됐고요. 자, 노란 공을 뒤로 돌려 칠 수도 있고 빨간 공을 뒤로 돌려 칠 수 있는데 빨간 공을 치는 이유가 노란 공의 위치가 5 쿠션으로 맞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7점. 노란 만약에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했을 때 이목적고인 빨간 공의 위치는 앞뒤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안 맞고 뒤로 돌아나와도 돌아나가면서 없는 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치는 뒤돌려치기 선택이 아주 탁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0점 차가 됐습니다. 자 너무 얇은 두께로 진행이 됐죠. 네,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7점을 한 번에 쳤습니다. 21대 11, 10점 차. 자, 지금은 혹시 안 맞으면 수비를 이제 예상을 하고 공격을 했던 건데요. 자, 많은 관중들이 이제 쿠드롱과 허정환 선수
아주 빅매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중들이 몰려있네요. 네. 쉬는 시간을 가졌고요. 허정환 선수가 첫 번째 샷을 그래도 풀어냈습니다. 네. 자, 지금 공은 빨간 공을 또 한번 보고 있는데요. 하얀 공을 뒤로 돌려치기나 앞으로 돌려치기를 쳐서 득점을 시키는 방법이 주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얀 공을 노리죠. 자, 하단 들어가는 거 보니까 뒤로 돌려치기인데요. 자, 회전 많이 들어갔고 파이브 쿠션으로 아 너무 코너예요. 네네. 자, 한 점 득점에 그치는데요. 조금 또 아쉬운 샷입니다. 아 이거 잘 또 평소라면 놓치지 않는 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비껴치기를 이용한 더블 쿠션이죠. 아, 너무 밀렸어요. 너무 밀렸어요. 네. 네. 부드러운 포인트. 자, 두 쿠션부터는 역회전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지점이 요구됐던 샷이었거든요. 하지만 아, 일목조건을 맞췄을 때 이 두께가 조금 잘못돼서 좀 밀려버렸네요. 네. 자, 찬스가 왔죠. 네. 자, 뒤로 돌려치기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배치인데요. 이 목적구 위치도 괜찮고요. 자, 이제 어떤 두께로 치느냐가 문제거든요. 얇은 두께로 내공을 먼저 보내느냐 아니면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 내공에 회전을 써서 내공이 늦게 나가게 하느냐가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얇게 합니다. 네, 얇게 진행이 되면서 네, 네. 좋습니다. 자, 저 위치에서 얇게 팁은 어느 정도 주면 좋을까요? 네, 약간 이제 중상단을 줘야 되겠죠. 네. 중상단을 주면서 아, 내공이 약간 먼저 진행될 수 있는 두께로 얇은 두께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조금 타격을 줘서 옆으로 돌려치기. 네, 버프샷으로 돌리겠습니다. 네.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7점 차. 세 번째 샷은 자, 좀 까다롭죠. 네. 자, 얇은 두께로 대회전도 가능하고요. 자, 더블 쿠션이군요. 횡단 샷을 노리고 있는데요. 오, 키스가 아, 먼저 키스가 나면서 도망을 가버리네요. 네. 자. 일목적과의 키스를 피하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두께로 치면서 내공을 재빨리 쳐냈는데 네. 그 키스는 아주 잘 빼냈습니다. 하지만 횡단이 되면서 오는 일목적구의 키스를 사실은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런 것까지 계산을 저키스까지 아마 계산을 하고 친다면 거의 뭐 당구의 신이 그렇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네. 행운이 따라주질 않고 있네요. 자, 구드롱 선수는 3뱅크. 아, 네. 자, 점수가 더 이상 벌어지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좀 짧은 듯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빠르게 수구를 빼냈고요. 네, 앞돌려치기를 이용한 대회전. 자,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공이었습니다만 네. 이목적구 이 위치가 대회전을 쳤을 때 코너로 들어가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자, 선택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 돌려치기. 이번에도 좋습니다. 3점. 다시 10점 차가 됐습니다. 공이 상당히 까다롭게 섰는데요. 빨간 공을 노란 공을 먼저 선택을 하는군요. 좀 끌어주는. 네. 두꺼운 두께를 끌면서 짧게 네. 보는 공이었습니다만 본인의 의도와는 좀 틀리게 좀 길게 진행이 됐네요. 네. 구드롱은 석점을 만들었습니다. 허정환 선수는 이제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뱅크샷을 5앤드 하프로 봤습니다만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각도이기 때문에 대회전을 이용한 뱅크샷을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정확한 설계가 필요한데요. 자, 조금 긴가요? 네. 그대로 10점 차. 16강에 우리 선수들이 5명이 올라온 가운데 허정환 선수의 경기가 첫 경기이기 때문에 또 한국 선수로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노란 공을 비껴치는 공인가요? 네. 아, 지금 앞돌리기로 길게 봤습니다. 아, 정확해요. 네. 좋습니다. 고운 두께를 선택을 해서 일목적골을 먼저 보내놓고 네. 그리고 나서 내공이 진행되는 네.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치기 네 빠질 데가 없죠 네, 이번에는 이적구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두 점 구드롱 선수가 더 달아나고 있습니다 네, 비껴치기를 이용한 공격인데요. 이목적구가 쿠션에 붙어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요구되는 샷인데 아, 진행이 좋아요. 네. 석점. 아, 이 점수차 조금씩 허정환 선수에게 부담이 되는 점수차가 되고 있는데요. 네, 원뱅크 샷이죠. 자, 일목적구의 두께 네. 그리고 내공의 속도가 상당히 중요했던 원뱅크샷이었고요. 4점까지 이어갑니다. 28대 14 더블 스코어 점수차가 됐고요. 자, 이목적구가 좀 얇게 맞는 바람에 내공이 지금 멀리 반대편으로 가서 상당히 쉽지 않은 공 배치가 됐어요. 네. 이번에는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빨간 공을 제일 목적으로 대회전을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두꺼워요, 두꺼워요. 네. 약간 또 사각이었기 때문에 자, 어지간히 두께가 정확히 맞지 않아서는 진행이 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공이었죠. 구드롱 이번에는 4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허정환 선수도 수구가 붙어 있고요. 자,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더블 쿠션인데요. 자, 네. 저거를 돌리는군요. 자, 두께가 많이 틀렸어요. 네. 자, 두 쿠션째 장 쿠션에 맞아야 되는 공이 단 쿠션에 맞으면서 자, 장 쿠션에 맞으면서 득점이 안 되면 뭐 다음 공이 상당히 수비가 좋았을 텐데 지금 돌아버리는 바람에 지금 수비가 되질 않았어요. 뒤로 돌려치기가 가능한 그런 배치인데요. 네, 놓치지 않죠.
자, 이번에도 양쪽 모두 선택이 가능한데 빨간 네. 공을 먼저 자, 얇은 두께로 옆돌리기를 지금 한번 재봤다가 다시 일어났거든요. 네. 자, 이목적구가 워낙 지금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게 뽑아내야 되는 각도가 형성이 되질 않는 것 같아서 네. 자, 바로 앞돌리기를 시도를 하죠. 두께상으로 네, 네. 바로 앞돌리기 밀어서 끄는 그런 아. 두께였는데요. 네. 아, 저 공이 저 사이로도 빠져나가네요. 아, 네. 네. 판단은 좋았었는데 뒤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허정환 선수에게 또 쉽지 않은 공을 줬네요. 자, 비껴치기를 이용한 공격인데요. 자, 비껴치면서 자, 조금 짧게 진행이 아, 되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다. 본인의 생각보다는 너무 얇은 두께로 지금 진행이 됐네요. 국내 랭킹 1위 허정환 선수도 이제 실력으로 보면은 시드를 충분히 받을 만한 선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꾸준히 국제대회를 참가를 해서 랭킹 네. 포인트가 쌓여야 되는데 자, 간혹 하나씩 좀 빼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허정환 선수가 자, 허정환 선수의 스트로크나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주 좋게 표현하면 좀 이제 아름답게 공을 친다라는 그런 구질의 소유자입니다. 네. 그래서 팬들이 가장 허정환 선수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로크가 다른 선수하고는 틀리게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그렇죠. 예, 끝까지 아주 그 회전이 전달이 되고 아주 아름다운 샷을 구사를 하는 그런 모습의 매료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석점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뒤로 돌려치는 공. 계속해서 포지션이 쓰고 있는데요. 옆돌리기로 무난히 득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섯 점 연속. 네, 약간 두꺼운 두께로 밀어놓는 그런 옆돌리기였습니다. 아, 다시 한번 옆돌리기죠. 이번에는 아주 기름 각도인데요. 자, 끌어치는 옆돌리기. 네, 좋습니다. 여섯 점. 자, 내공의 속도가 상당히 중요했던 옆돌리기인데 내공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자칫 짧게 실수할 수 있는 함정이 있었던 공이거든요. 그래서 내공의 회전을 많이 주면서 내공의 속도도 좀 느리게 가게 조정을 해주면 아주 길게 뽑아내는 옆돌리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시 한번 옆돌리기인데요. 자, 빨간 공과 쿠션 사이로 진행이 되면서 옆돌리는 공. 자, 길게 가죠. 지금 조금 길었어요. 네. 예. 허정환 6포인트. 야, 6점을 치면서 허정환 선수가 2점 앞섭니다. 자, 일단 허정환 선수도 출발은 좋아 보입니다. 더블 쿠션 예. 아 너무 얇았어요. 아, 네. 네. 자, 쿠트롱 선수가 전체로 저런 공은 실수하지 않는 공의 유형인데 네. 자, 허정환 선수의 먼저 이닝에서 6점이 사실 좀 부담이 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네.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저런 공을 놓치는 거죠. 아, 쿠트롱 선수가 두 이닝 연속 무득점이 됐고요.
역시 더블 쿠션인데요. 아, 네. 허정환 선수도 너무 얇게 들어갔어요. 자, 두 선수가 3이닝은 나란히 놓칩니다. 허정환 선수는 시드 선수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본선에 오르고 있고요. 지난해 이집트 월드컵은 10위를 기록한 바 있고 또 세계선수권에서도 지난해 11위 좋은 기록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자, 좁은 곳에서 자, 백전이 아~ 거의 없는 상태로 두께만을 네. 이용해서 네. 이번에도 아주 섬세한 샷. 네. 석점 연속. 자, 1접구도 얇게 맞고 2접구도 얇게 득점이 됩니다. 쿠드롱 선수가 다시 한 점을 앞서게 되고요. 노란 공이 좀 많이 붙었는데요. 자, 빨간 공을 제일 목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네. 아, 이 공이 가나요? 아, 네. 네. 석점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구리 월드컵에서 강동궁 선수가 우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허정환 선수도 이제 구리 월드컵 우승이 좀 욕심이 날 것 같고요. 네, 한국 선수들이 네. 다 노리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홈그라운드의 그런 이점을 살리고 있는 그런 대회이니만큼 지금 16강에 올라온 5명이 다 아마 나름대로의 꿈은 꾸고 있을 겁니다. 네. 아, 회전을 너무 죽였죠. 네. 네. 자, 정상적인 각도로는 올라올 수 없는 자, 지금 이목적구에 있던 하얀 공이 거의 3포인트째 와 있기 때문에 회전을 좀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회전을 뺀 상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빠졌습니다. 자, 노란 공. 네, 뒤로 돌려 치는 공. 네. 네, 좋습니다. 5 쿠션으로 성공시켰고요. 네, 다시 한번 뒤로 돌려 치는 공. 코너에 있는 이적구. 네. 자, 빨간 공이 제 목적구가 코너에 완벽하게 붙어 있는 상태라 아주 정확하지 않으면 그렇죠. 또 일목적구를 좀 꺾어놔야 되는 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쉽다고만 볼 수 없었던 뒤로 돌려치기였거든요. 네, 정확하군요. 자, 옆으로 돌려치기 길게 네. 자, 회전을 상단으로 주면서 자연스럽게 각도를 형성하는 그런 역돌리기였습니다. 아, 수구가 붙었네요. 다시 한번 옆돌리기.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4점. 작년에 그 구리 월드컵 때는 8강까지 쿠드롱 선수가 진출을 했었는데요. 8강전에서 산체스 선수와 만나서 40대 40으로 27이닝 만에 동률을 이뤘어요. 그래서 페널티에서 이제
5대2로 산체스 선수한테 패하면서 8강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공이 회전이 네. 고드론 4포인트. 자, 4점을 이번 이닝에 만듭니다. 보면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선수 중에서 야스퍼스와 브롬달이 한국에서 두 번씩 우승을 했고요. 네. 쿠드론과 산체스가 한 번씩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이 강동공 선수. 그래서 네. 총 7 대회를 치렀고요. 이번 2014 구리 월드컵이 이제 8번째지요. 자, 네. 비껴치는 공. 아, 정말 부드럽죠. 네. 네. 허정환 선수는 올해 터키에서 열렸던 월드컵에서 32강전에 최정원 선수와 또 만났어요. 아,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좀 많이 월드컵에 나가면서 국제대회 외국까지 나가서 한국 선수들끼리 붙는 경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는데 그때 최정원 선수를 만나서 또 40대 40으로 동률을 이뤘어요. 네. 그래서 또 페널티에서 2대1로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터키 이스탄불 월드컵에서는 최성원 선수가 결승까지 올라가는 네. 네, 그때 이제 조재호 선수가 우승하고 최성원 선수가 준우승, 또 김경률 선수가 3등 하는 아주 한국 선수들의 기염을 토했던 대회였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터키만 가면 이상하게 좀 더 잘하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옆돌리기. 지금 네, 옆돌리기 맥시멈으로 최대한 도로 끌어봤습니다. 하지만 조금 모자랐던 그런 공이었죠. 자, 두 점을 만들면서 13대 10.